안녕하세요, 여러분. 윌리엄 박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실 테니 Let's move on.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이 영상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세상에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전할 수 있도록 파이널 컷이라는 도구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영상 편집은요, 요리와 같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죠? 그쵸,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쵸, 장을 봐야 하죠.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장 보고 왔는데, 장을 본다는 것은 영상 촬영을 하고 스톡 푸티지를 모으고 음악을 구하고 효과음을 얻고 이미지를 얻고 이러한 작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을 다 봤으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뭘까요? 그쵸, 요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만들 요리를 예를 들어 뭐 스테이크라고 한다면 이제 스테이크를 보기 좋게 썰고 굽고 지지고 양념을 치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편집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요리를 다 마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제 요리를 먹기 위해 찾아와준 손님들에게 그 요리를 대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제 손님입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이 레스토랑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어디까지나 제 요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리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리를 함에 있어 그 요리의 메인은 음식이죠. 이 음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영상의 스토리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Story first. 내가 영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먼저 있고 여기에 기술을 입히는 거지, 내가 어떤 멋있는 기술을 하나 배웠다고 해서 나 이 기술 이번 영상에 한번 써볼 거야 해서 내 스토리를 여기에 입혀버리게 되면 그건 절대 좋은 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파이널 컷 프로 안에는 수만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정말 5만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배울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절약된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책을 읽고 세상에 있는 훌륭한 영상 작품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좋은 인맥들을 쌓아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세상에 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곧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